있잖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곧 3월 되면은 고3 생활을 시작하잖아, 그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 고3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고3이야. 너네가 할게 되게 많잖아. 사실, 내신도 해야 되고요. 그죠? 자기만의 전형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간 관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효율성에 대해서 되게 오해한다거나, 막, 빨리 해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 친구들이 있어. 근데 사실 시간 관리는요, 좀세 가지, 중요한 거세 가지만 한번 써보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걸 피해야 돼. 몰아서 하는 습관을 들이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몰아서 하지 말기.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 너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5일에 걸쳐서 뭘 하기로 했어. 뭐 사실 이런 걸 꾸준히 해야 되니까 계속 가겠지. 원래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첫날 뭐 잘했어. 둘째 날 잘했어. 근데 세 번째 날막 필이 막, 막 꽂히는 거야. 뭐 재밌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확 몰아서 막확한 거야. 그럼 이날 한 거지, 그지? 그럼 이날 안 하겠지, 그지? 어제 했으니까 안할거 아니야. 왠딴거 해야 되니까. 그럼 안 하겠지? 그럼 이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섯 번째 날에, 아, 이거 몰아서 또 하면 되지? 내일 해야지? 그냥 안 해. 그럼 여섯 번째 날에 하게 될것 같지? 잘안 돼. 이게 왠지 몰아서 미리 하면요. 그 다음엔 이게 오히려 항상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인강과 현강이 있잖아. 근데 왜 애들이 현강에 오겠어? 너희들 왜와 있지? 인강으로 하면 잘안 되지. 몰아서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규칙적으로 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규칙적인 시간 관리, 너네가 인강을 하든 누구든 간에 다 똑같이 상관없이 몰아서 하는 거를 인강을 하더라도 하지 마.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하세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프로가 됩시다. 프로. 프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 프로가 뭐 프로페셔널하다. 뭐 전문가들 되게 프로라고 하잖아요, 그지? 프로의 특징이 뭐 같아요? 전문가의 특징이 뭐 같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을 얻게 됐어. 그때 일을 잘한다, 못한다, 프로답다, 자, 전문가답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의 특징이 뭐 같아요? 일을 정말 잘하는 거? 정말 뭐 어떤 결과물로 좋게 나오는 거?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게 뭐냐면요. 항상 같은 시간에 무엇은 척척척 똑같이 잘 해내는 거예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케줄 어떻게 어그러져도 이걸 딱 해내는 거지. 너네 주변에 의사들을 한번 봐봐. 의사가 인턴식이에요. 하루 2시간 쪽, 1시간 자요. 겁나 빡세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내 하루 2시간 잤다가, 3시간 잤다가, 4시간 잤다가, 1시간 잤다가, 왔다 갔다, 하루는 완전 밤샜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가 그걸 다 해내지, 그지? 그죠? 잠을 거의 못 자요. 근데도 할거다 해요. 그런 집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잠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할건 하자는 거야. 할건 하자. 이거는 뭐냐면, 할건 하자. 쌤이 얼마 전에, 내 쌤이 차가 엄청 튼튼해요. 난 운전 잘 못하거든. 그래서 되게 튼튼한 걸 타고 다녀. 근데 한 번은요,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이 뒤에서 뻥! 박은 거야. 트렁크가 있죠? 반쪽이 됐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 근데 그날, 나 수업 가는 길이었거든요? 수업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쌤이 아는 어떤 분은요, 수업하러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여기 피가 막이 난 거야. 근데 그냥 갔어, 수업하러. 그래서 피 나면서 수업하러 왔어요. 그렇게 그냥 항상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가 할건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그러면요, 세 번째가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이걸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고3 되면 생각보다 시간을 어디 많이 썼냐면요. 나의 감정을 안정시킨 것에 많이 써요. 학교 쌤하고 상담했어요. 난 목표대학 여기야. 근데 딱 상담하니까 넌 여기 가라는 거지. 빡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친구랑 막 전화해. 막 열받아가지고. 엄마랑 막 얘기해. 막. 그런 감정을 추스리다가 엄청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요. 약간 이런 게 필요해. 난 기계다. 이런 게 필요해요. 난 예수님이다.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너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그 일을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나의 전반을 잘, 내 자체를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에 있어요. 알겠죠? 한 번쯤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 나중에 너네가 100일 전쯤 되잖아. 그때쯤 되면요, 이걸 잘 못하는 친구들은요, 이미 넋이 나가버려. 그래서 100일 전에는요, 되게 촉박한 시기지, 그지? 그때가 되면 할게 엄청 많거든? 마음은 급해. 목표는 이만큼 세웠어.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이걸 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어그러져 버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아예 포기해버리지. 자포자기. 나 재수할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처음부터 뭘 해야 돼?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계획 세운 걸 프로답게 할건 하자. 이거.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획도 어떻게 세워야 돼? 내가 할 만큼만 딱. 대신 제대로 할수 있게. 그렇게 짜셔야 돼요. 알겠죠? 계획을 이행을 잘하면 그다음엔 더 많은 걸할수 있어요. 생각보다 내 실력이 많이 늘거든. 근데 내가 이걸 실행도 못할 걸 너무 많이 잡아놨다가 못하면 그때 좌절감이 와. 나 바본가? 나 구제불능인가? 이러면서 막 내가 싫어져. 그럼 더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만 딱 잡아서 이걸 실행하면서도 앞으로 나가세요. 아시겠죠?